그때 그 날씨 이세나입니다. 맑고 포근한 날씨 보이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각종 화재 예방에 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특히 주말에 산 찾으실 분들 작은 불씨도 조심히 다뤄주세요. 자, 오늘 그때 그 날씨는요. 1996년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날씨부터 확인해보죠. 봄바람 변덕 날씨라고 나와 있네요. 봄 날씨가 정말 변덕스럽죠. 특히 올해는 유독 좀 심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봄비답지 않게 좀 요란하고 잦은 비에 벌써 여름이 온 게 아닌가 하는 착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봄 날씨는 사계절 가운데 가장 변화무쌍한데요. 그만큼 우리 몸이 날씨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감기에 걸리기도 딱 좋은 계절입니다. 항상 건강 약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소식들도 살펴볼 텐데요. 96년도 신문에는 봄철의 대표 불청객인 황사와 관련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올봄 중국 황사 현상이 줄었다라고 나와 있네요. 참 반가운 소식이죠. 중국에는 동북과 화북, 서북 등 삼북 지방을 중심으로 연간 강수량이 한 400mm도 안 됩니다. 이 지역들이 중국의 41%나 되죠. 이 기사는요, 중국의 사막화를 막기 위한 계획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좀 그림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바로 중국의 황사 방지 계획이라는 그 그림인데요.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옅은 회색으로 보이는 바로 이곳입니다. 78년도부터 이곳에 나무를 심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죠. 그 결과로 70년대 베이징에 30여 차례 황사가 나타났었는데 단 1, 2회로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사를 접하고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1940년대부터 서울에서 황사가 관측된 날을 한번 비교해보면요. 1980-90년대에 비해서 2000년도 들어서서 서울의 황사 관측 일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사막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중국에서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힘쓰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한 장 실려 있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좀 보면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지금 300여 명이 독도 동도에 날아꽂힌 무궁화 300여 그루를 심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삼국시대부터 우리 영토로 기록되어 온 우리 땅 독도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를 심고 있는 건데요. 최근 일본의 우경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역사 왜곡이 도를 지나칠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도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교과서 제작 때 그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표기하라고 기술하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도 형식적인 대응 말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 치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갈게요. 네, 밀값이 20년 만에 최고치다라고 큼지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쌀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먹는 국물인 이 밀의 가격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밀은 대다수의 양을 미국 중부의 곡창지대에서 재배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심각한 가뭄이 닥치면서 생산량이 떨어지고 또 이에 따라 곡물 비축분이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밀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식탁 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때쯤부터 식량 주권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가 아마도 대두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로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또 농작물의 생산량도 점차 줄고 있습니다. 줄어든 양은 모두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만일 좀 전에 기사처럼 수출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 횡포를 부리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떠안게 되겠죠. 이제는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서 식량 주권을 잃지 않도록 우리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의 이세나였습니다.